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아, 오늘 슬픈 소식 하나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 네, 우리 분위기 메이커. 네. 유수님께서 몸살에 걸려가지고 지금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수님에게 음성 메시지 언니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유수님. 잠깐만, 너의 사랑 뭔지 물어봐도 돼요? 너. 얼른 쾌차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녹음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근데 얼굴 왜 웃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억지로 웃는 거예요. 슬퍼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도희님이 울고 계시거든요. 네. 원래 아시죠? 슬픔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면은 웃음이 난다는 거. 네. 저희가 오늘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달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안고 댓글 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우리?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했던 마녀 편에서 돌비유님이 마녀가 아주 전에 웹툰 마녀를 바탕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이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니었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돌비유님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 듣고 검색해봤더니 그 마녀와 이 마녀는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꼭 잘 알아야만 관심인가요? 아, 그렇죠. 뭐라도 어쨌든 얘기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달달보름님이 또 우와, 조장님 말 듣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줘서 진짜 신선해요. 몸이 좋은 남성으로 한 것보다 더 열어줬으면 하는 말 생각도 못했어요. 전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네. 그 생존인간이. 네, 그 밑에 보시면 쉐이프 오브 워터를 듣고서 해주신 말씀이세요. 팟빵 안 이런 듣는 말씀도 티나죠.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도희님이 정말 팟빵 안 듣는 느낌 되게 강하게. 아니요, 저 이 말 생각났어요. 훈케이씨님. 귀멸의 칼날, 도희님이 좋아하셨던 귀멸의 칼날 편에 2,000원을 또 이렇게 후원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되게 꾸준히 후원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는데 뭐 해드릴 게 없네. 저희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안 보이셔서 되게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편에서 요아좋아요님이 작가님이 직접 등장하시다니 감사히 흥미롭게 듣겠습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칵테일 러브 좀비 편을 듣고서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책 그래서 읽게 됐는데 너무 내 취향이었다 라고 얘기해주신 언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르네님이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이런 책 많이 많이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굉장히 엉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책이 그 어떤 좀 날것의 새로움? 신선함? 이런 매력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주변에. 뭔가 그려지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되는 거? 이 비슷한 책 혹시 뭐 하나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도희님? 저요? 네. 아니요? 근데 그 출판사가 뭐였죠? 뭐 되게 특이한 출판사였는데 안정가옥. 아, 안정가옥에서 만든 이 쇼트 시리즈가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많이 다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전에 나왔었던 쇼트 시리즈 1편에서도 심나울 작가 것도 굉장히 좀 새롭고 좀 실험적인 내용도 많았고 우리가 소설에서 흔히 좀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전 그것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제목이 뭔가요? Thanks God It's Friday. 네, 지금 들으신 이 제목 기억하셨다가 칵테일 좀비 러브를 재밌게 읽으셨던 언니들이라면 이 책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추천드린 책과 영화로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 작년에 출간이 돼가지고 한참 핫했었죠. 요즘에도 계속 많이 읽으시는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선정한 책은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입니다. 추석을 맞이한 선정인가요? 맞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한 선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영화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제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과 영화를 선정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꼭 어떤 피로 맺어진 관계,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이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고 싶다.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책과 영화를 선정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겠죠?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을 붙여오셨어요. 맞아요? 네. 은하님? 네. 일단 제 취향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팟캐에 등장했을 때 새해 선물을 추천 책으로 들고 왔었는데 사실 초반에 읽으면서 새해 선물이 좀 많이 떠올랐었고 유주님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새해 선물이 많이 떠올랐다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슬펐어요. 슬픈, 그렇게, 네. 맞아요. 좀 슬프고 네. 감동적인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보통 책을 읽으면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뭔가 절정이나 결말에 가서 눈물이 터지게 마련인데 이 책은 제가 절반도 안 읽었을 때 이미 콧물 눈물 막 줄줄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대체 내가 어떻게 녹음을 할까, 또 오열하느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책을 보면서 나와 엄마와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와 잠깐이긴 하지만 고조할머니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대, 5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읽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워낙에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어우러져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존재를 지금의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인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증조할머니를 살면서 떠올려 본 적이 있나? 고조할머니에 대해서 없죠. 떠올려 본 적이 있나? 를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게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묘한 감정이 좀 일었던 그랬던 책이었어요. 되게 마지막은 수줍게 마무리하시는 느낌이네요. 아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분명히 감상이 어땠는지 이제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아 이것도 왜곡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 것 같아. 이 저한테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책이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좋지 않았느냐? 아니요. 좋은 점이 분명 있었고 이번 기회에 생각해볼 수 있는 점도 많았고 나한테 의미 있다고 다가온 점도 많았는데 어쨌든 언니들이랑 같이 읽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좀 제 인생에서는 이미 지나간 주제인가 봐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풀어나가는 얘기가 깊이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순 없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뭐라고 약간 사회과학 서적 같이 오히려 그냥 이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엄마는 이런 캐릭터로만 생각했는데 요즘 엄마랑 대화하면서 내가 아예 생각도 못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그런 거에 좀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조롭게 느껴졌던 근데 그걸 아쉽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런 소설도 필요하잖아. 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게 반가운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너한테는 감흥이 없었냐? 울었단 말이에요. 나도 중간에. 그 할머니 편지 보고 내가 아, 나 여기까지 전혀 괜찮은데 아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분 책을 각 잡고 제가 읽은 적이 없는데 아 이런 세계구나 이번 기회에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도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네.
저는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 감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약간 도윤님의 그 느낌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되게 매력적이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푹 빠져서 읽었는데 아 근데 지금 나도 내가 관심 갖는 어떤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더 빠져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내가 어깨를 기대게 되고 기대면서 위로받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 살렸다 그런 생각 들고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그 4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에게서 오히려 상처를 받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로부터 위로받고 위안받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모든 대에 걸쳐서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 너무 뭉클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요즘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걸 내어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위인지를 요즘에 크게 깨달아서 그럴까? 여러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에 읽었을 때보다 이번에 읽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책이. 아파서. 아플 때 그런가 읽어서. 보다. 저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소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최은영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제도서전에 가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사인을 책에 사인을 받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그 바로 옆에 김영하 작가님이 계셨어요. 김영하 작가님 그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 서볼까 하다가 그 바로 옆에 최은영 작가님이 계셔서 아니야 난 저기로 가겠어. 그래서 책에 사인을 받아오면서 드렸던 말씀이 팟캐스트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보여드리면서 제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지금 말을 가려야겠네요.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되게 차분하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들으실 것 같은 눈빛을 읽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는 최은영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집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그 책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 책을 먼저 읽고 밝은 밤이 나왔다. 첫 장편이다. 제가 이제 단편으로 인상 깊었던 작가들이 장편으로 넘어왔을 때에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맞아.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은영 작가님은 좋았어요. 네. 장편도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사의 구조보다는 글에서 주는 그 감동 울림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작가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밝은 밤도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은 지연이라는 30대 여성 화자죠. 나라는 인물이 이혼을 하고 나서 아픈 이혼을 했어요. 아픈 이혼을 하고 나서 희령이라는 마을로 내려가게 돼요. 소도시인데 작은 마을인데 거기는 어릴 때 할머니 저는 이 지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외할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자기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나눠서 부르는 게 되게 싫었대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라는 표현 자체가 좀 더 멀리 바깥에 있는 할머니라는 어떤 단어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도 외할머니, 친할머니 나눠 부르지 않았고 다 할머니, 외할머니랑 더 친하고 가까웠는데 왜 외할머니지? 라는 생각에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할머니라고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할머니인지 외할머니인지 알 수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지점도 있고요. 그래서 외할머니이지만 할머니라고 불리는 영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희령이라는 마을은 영옥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마을이고 엄마도 어린 시절 살았다가 독립하면서부터 그 마을을 떠났고 할머니와는 인연이 어느 정도 좀 끊겨있는 상태.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잠깐 희령이라는 마을에 머무르면서 할머니와 좋은 추억을 쌓았던 동네인 것을 빼면 어떤 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없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마을로 다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연히 할머니를 다시 마주하게 되고 할머니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라는 설정으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증조모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과정을
앞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조모 삼천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 증조모 삼천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죠, 도희님? 증조모 삼천 일단 정체성이 백정의 딸이라는 게 제일 컸던 사람인 것 같고 뭐 결혼에도 그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 시대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고 나이가 되게 어리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되게 어려운 시기였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 백정이니까 너는 되게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여자아이로 근데 동네 사람이든 아니면 뭐 외부에서 나온 사람이든 누구한테든 어쨌든 몹쓸 꼴을 곧 당할 수 있는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17이었죠. 처음 여자아이였는데 등장할 때. 증조부 희수는 양인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그죠? 양민이라고 나오죠. 양민이라고 나오죠. 네.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는 신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냥 중산층 같은 느낌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 맺어준 사람이랑 살았으면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제 천주교에 네.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이런 사상이 머리에 가득 찬 굉장히 젊은 그래서 그 자기가 누리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이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깨어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사회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연히 삼천이 그러니까 이 정선 증조모를 만나고 저 아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겠다. 구원해줍니? 구원해줘야겠다. 아니 근데 뭐 그런 거죠. 내가 아니면 얘는 이렇게 잡혀갈까 일제에 끌려가서 뭐 몹쓸 짓을 당할 텐데 저 아이도 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못 느꼈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반대하지만 그리고 그런 나에게 세상이 되게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떠나서 이 삼촌을 데리고 개성으로 가나요? 맞아요. 개성으로 갔는데 거기서의 삶이 이제 녹록지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소설에서 계속해서 제가 좀 불편했던 점이 그런 거예요. 희수가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성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없어요. 맞아요. 네. 애정이 없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친절하지 않다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는 피로 이제 맺어지지 않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유대나 이런 걸 다뤄서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어떻게든 구겨서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넣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되게 평생의 우정을 나눈 사람도 결국에 그냥 친자매 같고 엄마끼리도 다 알고 뭐 그냥 큰 가족의 확장 같은 느낌을 나는 계속 받아서 이게 좀 그래서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전형적으로 희수는 변하게 돼요. 좋은 아빠가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니고 정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고 삼촌은 이제 거기서 여전히 고향을 떠나왔지만 백정의 자식이다. 맞아요. 이런 식의 취급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취급을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자기의 손을 잡아줬던 남편도 금방 변하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제 소통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네가 변하면 나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할게. 내 출신이 어떤 건지 알지? 맞아요. 하고 시작된 관계였는데 이제 다행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둘의 우정이 이어지는 걸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삼촌이는 삼촌에 살아서 삼촌이고 세비는 세비에 살아서 맞아요. 네. 세비인 건데 이름이 네. 아닌데 네. 그냥 부산댁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일단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이런 남성 캐릭터의 서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했었어요. 이 증조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게 변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딸이 아빠 차라리 어디 안 보이는데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픈 말을 뱉은 뒤에 정말 실제로 그게 사고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치 그게 이 아빠가 정말 삶에 대한 의미를 포기한 것처럼 사실 나오잖아요. 피하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나오잖아요. 걸어갔다 차가우는 거 보는 데에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랑이 없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니겠죠. 자기 피부치인데 근데 뭔가 이 아빠도 아빠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서사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기는 했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세비와 삼천이의 우정이 가장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삼천이라는 캐릭터는 17 정말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아픈데 엄마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거를 아는데 그쵸. 지금 당장 일본 군인들이 나를 곧 잡아갈 거라는 걸 알다 보니까 희수라는 처음 보는 이 남자가 내가 탈출시켜 줄 테니까 도망가자라는 이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아픈 엄마를 두고 엄마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캐릭터.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이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제 죽을 때 자기를 바라보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엄마가 본인의 엄마에 대한 고조모에 대한 뭔가 죄책감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17이면 정말 어린 나이고 엄마의 사랑이 되게 고팠을 맞아요. 나이인데 그 외로움에 사무쳐 살았구나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백정의 딸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되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지만 굉장히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세상 당당하고 그랬던 캐릭터 그리고 이 주인공과 참 닮았던 캐릭터로 또 나오죠. 세상에 호기심 많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하고 그랬던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는 세비와 삼천이의 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마지막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래요. 두 사람이 헤어짐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는 가장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또 거기서 되게 눈물이 딱 터졌는데 세비가 이제 아프잖아요. 원래 좀 허약했던 맞아요. 애였어. 허약했던 애였는데 뭐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몸이 더 약해졌고 그러다가 이제 뭐 피난을 서로 막 여기저기로 떠났겠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헤어지게 됐다가 정말 오랜만에 뭐 40대에 다시 만났죠. 만났는데 그때 봤을 때 삼천이는 세비를 보고 알았죠. 아 얘가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곧 죽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세비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깝다고 하는데 그때 세비가 한 말이 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무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자. 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맞아요. 그게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을 계속 때리는 지점들이 있어. 그 지점에서도 저도 같이 비슷하게 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뭔가 그런 얘기, 아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 기본적으로 세상을 볼 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남편들은 아무리 착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 세비 아빠였는데 아저씨. 아저씨였는데 빨리 죽어버리고 아니면 우리 굉장히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 저기 어디지? 의령? 어디예요? 거기 희령에 있대. 글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깨는 존재. 근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편이나 아빠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사실 얘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사람과는 방금 얘기하셨던 그 장면 처음에 지나간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아쉽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너였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이 가족 시스템에서는 너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너무 안 준다. 그런 식의 생각을 일단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이런 부분이 거슬리냐면 그래서 뭔가 진정성이라든지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깊이 같은 게 좀 평가절하될까 봐 그런 부분이 속상해. 왜냐면
가족 내에서 내가 딸로 엄마를 너무 사랑할 수 있지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누구나 힘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택했다. 근데 했잖아. 결혼할 때 택하는 것 빼고는 인생에서 아빠한테 큰 영향을 받은 게 없어. 그런 부분에 그냥 생략돼 있어 다. 저는 그런 점이 좀 계속 아쉬웠어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하게 마음이 아팠던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둘의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자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삼촌이 임신을 했을 때 세비 부부가 나타났지 않았나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인 거야. 그리고 되게 난산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기에 세비가 계속 살 수 있게 희망을 줬던 거죠.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챙겨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너무 고마움이 제가 대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세비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삶이 아닌 거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살 수 있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주는데 튕겨져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세비한테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걸 갖다 줘도 다 거부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감내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네가 힘들.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걸 써가지고 싶다고.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둘의 우정도 되게 거기에서 차곡차곡 쌓였던 마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별을 또 한 번 하잖아요. 이제 세비 아저씨가 돌아오고 나서 두 사람이 고향으로 세비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떨어져 있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피난통에 전쟁통에 다시 세비가 찾아와서 집으로 찾아와서 숨겨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숨겨주려고 했는데 세비의 오라버니인가 누군가가 그렇죠. 이 사상 운동하다가 사살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그때부터 말을 바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바꾸는 게 희수가 말을 바꾸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삼촌이가 자기도 사실 비슷한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비슷하게 나도 아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세비를 숨겨두었다가는 비슷한 사상범으로 몰려서 우리 가족이 거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 없는데 남편은 더 냉정하게 이제 딱 눈빛이 바뀌는 걸 보고 서운함도 느끼는 거야. 남편한테. 하지만 자기도 남편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세비를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끔 만들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미안함을 끝까지 안고 있었잖아요. 세비도 세비 나름대로 또 삼촌이한테 죄책감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산 후에 힘들어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심한 말을 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편지로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미안했다고. 네. 아, 근데 그 말이 너한테는 채로 거르듯이 거르고 걸러서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었다. 고운 말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 알 것 같으니까. 왜 웃죠? 아, 너무 이해돼서. 이게 안타까운 게 모든 여성분들이 이러지 않잖아요. 성품이. 이 삼천이나 세비는 정말 정이 많은 사람들이야. 맞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은 취급만 받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그런 애정이 남아있다는 게 좀 애틋하고 그 애정을 줄 대상을 찾잖아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이런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로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걸 충분히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요즘 같으면 사실 아 뭐가 중요해 좋아하는 애들끼리 그냥 지내면 되지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시대니까 그 고모 할머니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할머니도 나중에 제일 소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뭔가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지금 지나고 났을 때 되게 안타깝게 이제 봐지는 지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은 뒤에 가서 그런 장면이 조금 나와서 좋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 이 주인공이 원래도 안 그런 원래는 기존의 할머니랑 진짜 똑같은 이 집안 여자들이랑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상처받으면 혼자 있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만 부담될까 봐 오히려 연락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교통사고 났다는 그때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 너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 전
전에 계속 나왔던 그 삼천이나 세비 이 두 분들의 삶에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 저희 엄마 세대한테도 내가 항상 그게 제일 좀 안절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실제로 지금 계속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서 제일 언니가 좋았고 항상 언니 생각을 하고 풀을 보면서도 언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아파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연락을 안 하냐고요. 그런 면들이 전 너무 싫어요. 그런 면이 되게 소중한데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그런 걸로 난 포장하고 싶지 않아. 그게 자기한테도 못하는 짓이고 정말 그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잠깐 아직 그 다음 세대로 안 넘어왔지만 네. 딸한테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마지막까지. 희자한테도. 네. 그런 태도가 정말 좋게 얘기하면 여기선 좋게만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부담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모습만 남처럼 선을 긋는 거잖아. 좋은 모습만 끝까지 보이고 너한테 좋은 걸 다 하고 가겠다. 얘가 받을 상처는 외로움은 중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데 못 나눈 그런 아쉬움은 그래서 사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아쉽다 그 말을 할 때도 그걸 줄인 거에 당신의 선택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전 좀 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경험이 그래요?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나 혼자 끝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 저는 후자였거든요. 전에도 그런 얘기해서 내가 그런 안 된다. 그래서 혼났죠. 그때 도인님한테. 그거 안 돼.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그런 면은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도와줄 게 보다 나 이럴 때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얘한테 부담이 될 수 있을지도 알면서도 어쨌든 이게 난 관계에서 손을 내미는 거랑 도와달라는 것도 손 내미는 거랑 같은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떤 면에서 네가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뚝 끊어지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면 그래서 그게 정말 잘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너한테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어렵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막상 나도 상대가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나에게 다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나는 상대에게 나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그게 어려운 것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게 어려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 통장 잔고부터 마이너스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는 맞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오늘날에도 오늘날 살고 계신 두 분이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내가 마음에 부담을 지기 싫은 거야. 내가 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서 너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 그치. 이런 걸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정말 가까운 사이면 그런 마음의 부담까지 져주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서운해할 거를 배려하는 거잖아 오히려. 아닌가요?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세비님들 지금 도인님 얘기 듣고 있어요? 박세비 진짜 이거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 친구도 그렇고 전 저희 엄마한테 제일 서운한 지점도 그거거든요. 딸한테 자식한테 내가 이러면서 얘기 끝까지 어려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자식을 전혀 생각하는 게 아니다. 특히 나 같은 애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주는 거는 훨씬 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 엄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것도. 어려워. 용기가 필요한데 이게 또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그럴 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롭게 지켜봤던 거는 이 부부관계도 다르잖아요. 세비와 삼천이의 부부관계가 다른 게 희수가 그러니까 증조부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딱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런 생각들이 확고한데 세비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 할머니 영옥, 영옥이가 태어나서 얼마간 동안은 어린 시절은 세비 아저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기억에 남는 몇몇 순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 끝까지. 다정한 사람이야, 진짜.
무슨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그냥 다정한 사람이 아, 그러니까. 너 이거 좋아하는구나. 너 이거 해봐. 뭐 이런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지점인데 영옥이도 이제 영옥이는 삼촌이의 딸입니다. 네, 할머니인 거죠. 화자의 할머니. 영옥이도 그 기억들이 너무 평생 잊지 못할 맞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뭐 말이 많은 편인가 봐요. 조잘조잘 거리면 그만 말해!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시끄러워! 뭐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세비 아저씨는 너는 참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아저씨인 거야. 그리고 질문을 계속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을 해주고 그러면 자기는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영옥이 마음 한켠에는 희자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자는 세비의 딸입니다. 세비 부부의 딸. 딸이 희자예요. 희자는 그런 아빠와 짧은 순간이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충분히 사랑받고 얼마든지 너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테니까 그런 희자와 영옥의 삶이 갈려요. 갈리는 지점도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희자는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세비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 끝까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무래도 삼천이의 경우는 아버지,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영옥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점지해주는 거. 그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심지어 어떤 남자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점지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엄마인 삼촌을 알았던 거.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해주는데 첫 번째는 너에게 어떤 질문을 하던 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 첫 번째, 두 번째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맞죠? 제일 비싸고 맛있는 반찬을 제일 먼저 자기 입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너에 대한 사랑, 애정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넌 선택하지 않아도 돼 라고 했는데 영옥이는 아버지에게 좋은 딸이고 싶은 마음에서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 희자와 영옥의 삶이 완전히 갈려요. 맞아.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저한테는 그런 설정이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네. 배우자 특히 남자를 볼 때 그 두 가지 질문은 아직도 너무 유효한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X인데 사실 이 소설 속에서도 완전 바보 같은 선택은 아닌 게 모든 사람들이 결혼 잘했다는 얘기를 했어. 이 여자한테 그런 좋은 사람이랑 결혼 잘했어.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엄마도 그 얘기하잖아요. 재미는 있지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평판이랑 같이 있을 때 재미 이걸 갖고 사람을 선택하는 건 여전히 요즘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겉만 번지를 근데 정말 제일 맛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걔가 당연히 나를 줄 아이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건 사실 저는 되게 현대적인 현대에 지금 썼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엄마가 이 삼척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저도 그 삼천이가 삼천이가 그 부분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도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니까 너네 아빠랑 같은 과니까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난 그건 약간 충격이었어. 중원이었잖아요. 심지어 그걸 알고도 근데 아빠가 알고도 그것도 너무 소름이지 않았어요? 네. 알고 선택을 했는데도 들키고 나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본처한테 돌아가. 그런 사람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는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여자들한테는 그냥 남자 없이 사는 게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예 수녀원에 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남편을 죽거나 이러지 않으면 남자 없이 사는 게 아예 인정이 안 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얘네 아빠는 그 시대의 통념인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는 고상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여자를 얘가 애도 못 낳지만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고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나 되게 그래 너한테 잘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근데 좀 미안해 이런 생각도 아닌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그 선택 저는 사실 여기서 모호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결국엔 스스로 죽음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냥 마음이 근데 쓰니까? 그것도 나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 아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너 되게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 되게 별로야. 이런 얘기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잖아요. 나 되게 고고하게. 난 백정의 딸도 내가 걷어 살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랬는데 심지어 존경을 해야지. 나가 죽으라고. 존경을 해야지 내가. 그게 안 됐던 거지. 본인도 이제 그걸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뭐 이런 하면서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죠. 내가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좀 타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엄마는 어쨌든 아빠한테 그런 타격을 안 받고 그냥 옆에서 버티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딸은 욕할 수 있잖아요. 그 장면도 저한테는 울컥하는 지점이긴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말도 안 되게 버려졌는데 그랬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꼭지가 돌아요 안 돌아요. 한 번도 안 그랬었는데 아버지에게 당장 그 입 닥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 통쾌함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유화감을 주는 언행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영옥이가 거기서 참지 못하고 맞아요.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와, 난 막 머릿속에 그려졌어, 그림이. 그 순간에 어떤 대치되는 구도가.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뭐 내가 사회에서 알던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의 모든 거를 아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비난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세비의 딸인 희자와 그리고 삼촌의 딸인 영웅의 삶은 완전히 갈려서 가게 되고요. 희자는 대학에 뭐 수석으로 합격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비가 죽음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옥은 남편이 중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남편도 본처에게로 떠나가면서 혼자서 딸을 낳아서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거 너무 이어집니다. 웃기지 않아요? 네. 너한테 키우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내 호적에 올려놓을게.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진짜 너무 무슨 소리야? 나도 이해가 안 됐어 그거. 근데 그게 호적에 올리지 않았을 때 삶이 엄청 비참한 그렇죠. 시대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 그치, 그렇죠. 내가 사생아가 될 수밖에 맞아. 없어서. 그래서 영옥의 삶은 다시 딸이 미선에게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딸의 집안이 돼버렸네요. 네. 미선은 화자인 지연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미선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은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비중이 전 미선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러니까 삼촌이가 영옥이를 낳고 영옥이가 미선이를 낳고 미선이가 지연이를 낳은 지금의 나인데요.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좀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삶을 택했던 집이었다면 이제 세빈네와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세빈의 집은 계속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쪽이었고 삼촌네 이 4대는 주어진 삶에서 그냥 순응해라. 2대 3대 맞을 거 한 대 맞고 말자. 그냥 네가 참으면 된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부모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싫어도 닮게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딸은 엄마의 삶을 닮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연이가 화자인 지연이가 미선 엄마를 보면서 좀 되게 듣기 싫어했던 말들이 남자는 때리지 않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면 그걸로도 최고의 신랑감이다. 맞아.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의 존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위에 있었던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와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물려지고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지점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도 사실 이 미선이랑
영옥 사이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둘이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낼 정도로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할 정도로 멀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 엄마가 이 부분에 아빠에게서 대한 얘기하는 설명이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많이 떨어져. 그냥 뚝 떨어진 상태에서 할머니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과정이 좋긴 했는데 뭔가 마음을 치는 설득력이 있는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엄마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되게 부족하다. 그 부분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미선이 현재 지연이한테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변주는 있겠지만 저희 엄마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에도 많은 얘기 나오는 얘기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근데 그게 너무 극단으로 올라갔고 그 올라간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백정의 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이제 위에 첫 번째 증조모 때는 그게 있었고 미선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빠가 없이 자랐잖아요. 아빠가 엄마는 또 그렇게 설명했잖아. 중혼이라는 거 이미 결혼했었다는 거 알았지만 북한에 가족이 있는 줄 알고 엄마가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빠가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너를 키우겠다고 해서 남은 거야. 이런 설명을 뭐 100%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완전한 정상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데 엄마의 선택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게 됐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랑 할머니랑 거리를 두게 됐고 그렇지.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좀 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 단편으로. 근데 사실은 지구상의 유일한 가족이었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도 잘 통하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도 있겠지만 애가 되게 컸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사실 나온 맞아.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너무 약했다. 그 뒤에서 잠깐 비치는 이유 사연을 얘기했던 게 미선이에게 딸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언니가 있었던 거죠. 지연의 언니. 언니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던 게 크게 운명이 그런 건데 운명이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고 그 뒤로는 아예 내외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떨어진 저도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마 첫 번째 읽었을 때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도희님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이렇게 멋있는 분인데 엄마가 엄청나게 할머니에게 크게 실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건 이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 확 공감하기에는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사대 엄마가 중에서 부족한 서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이 미선이라는 분은 멘탈이 너무 약하다. 아, 맞아요.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한테 상처 주는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딸한테 퍼붓잖아요. 이런 것도 나는 자기가 정상가족이 아니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상처가 될 텐데 그럼 그냥 안타까운 사람. 근데 내가 딸이라도 거리를 좀 둘 것 같다. 이 4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조금 부족했던 캐릭터가 미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캐릭터. 화자인 지연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얼핏 엿볼 수 있고 네. 그 윗세대와는 좀 개연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선이랑 지연의 관계가 저는 대부분의 딸과 엄마들이 뭐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보이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저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가끔씩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또 가장 친하고 그럼요. 이런 관계가 아닌가. 근데 저는 저희 엄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보거든요. 좀 다르더라고요, 저랑. 네, 저는 정말로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단계를 진짜로 많이 지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나한테 이런 말이 너무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싫다고 하는 것까지 계속 반복하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아, 굉장히, 아니, 어떻게 엄마, 60대 엄마 이런 말을 하지? 아, 너무 좋다. 이런 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내가 소설에서도 좀 찾고 싶은 면인 것 같고, 이 엄마가 그냥 아프시고 나서 멕시코에 친구랑 갔다 맞아요. 왔다. 더 이상 아빠 밥을 챙기지 않는다. 아, 이 정도로 너무 부족하다. 아, 근데 이걸로는 저도 딸과의 관계 회복은 안 될 것 같다. 비슷한 이런 뭔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저도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분명 변화가 있거든요. 나도 사람이 달라지고 엄마도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변하게 마련인데 이들은 둘 다 너무 고집이 세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지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뭉클하게 만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데 약간 아쉽다. 여기서 힘이 빠졌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미선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들 때문에 보통의 가정,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평생 소망이었고 그게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물.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지연이가 어렸을 때 한번 헤어지려고 결심을 했었던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오는 여성. 그러다 보니까 지연의 이혼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참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여성의 숙명과도 같은 일인데 왜 이혼을 했단 말이냐. 아까 진짜 완전 꼰대예요. 그러니까 완전 꼰대인 게 내가 네 환경이었으면 그렇지. 이게 깔려있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이랑 50년대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맞아. 거거든. 지금 태어난 사람이 지금 겪는 고통이 또 있는 건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고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피해자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한테 정상가정을 줬잖아. 이렇게 너한테 애정을 쏟는 엄마도 줬고 이 생각 갖고 무슨 소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미선에 대한 애정이 좀 제일 없었어. 캐릭터들 중에서는. 그래서 지연이가 좀 더 계속 짠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해를 전혀 못 받고 그래서 지연이 받고 있는 상처가 큰데 또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자기 가족마저도 아버지마저도 그게 뭐 대수라고 약간 이런 식의 관점. 그게 상처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자기 편이 계속해서 되어줬던 친구가 있어요. 지우라는 친구가 처음 자기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정말 자기보다 더 심하게 막 욕을 해주면서 편을 들어주니까 그게 너무 알죠. 내가 그렇지. 차마 내 입으로 막 크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크게 욕해줬을 때 그 후련함. 하나님 전화하시라고요. 네? 네. 왜 날 보고 그러니까 나 혼자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화하라고요. 진짜. 건강검진 결과라도 잘못되면 나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아, 그냥 맞아. 혼자 조용히 이런 게 아니라 의사라도 욕하러.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네요. 예, 위안과 위로를 받는 건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인물들 말고도 등장 인물들에게 어깨를 빌려줬던 여자들 기억에 남는? 아 저는 이분 얘기 안 해서 서운했어요. 아까. 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할머니요. 명숙 할머니. 네, 명숙 할머니 편지 때문에 전 사실 밝은 밤이 맞아. 좋았던 건데 이 영옥 언니한테 쓴 편지 있잖아요. 여기서 네, 읽어주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그랬어요. 그 할마이는 언니에게 지나간 사람이라고. 이 말이 너무 나는 이미 너한테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떠어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녀 입장에서는 내 할머니한테 내 고모 할머니한테 당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그 얘기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머니 캐릭터가 앞부분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뒤에 가서 뭔가 비극이 그려지니까 그 바느질하는 거 애기가 옆에 와서 가르치고 떠나는 날까지도 가르쳤다고 할 때 이미 이 감정 표현도 잘 안 하는 수녀원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혼자 굳건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 어린애가 얼마나 삶의 의미가 됐을까 그게 우리는 다 느껴지잖아요. 독자들은. 근데 두 가지 라인 중에 이제 첫 번째 라인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 이분은. 두 가지 라인? 영옥. 영옥 할머니는 자존감이 없잖아요. 참고 살아야 된다는 쪽의 사람이니까 저쪽은
나랑 비슷한 또래 그 아이는 희자. 어, 희자는 이대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뭐 잘 나간다고 하고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아 이미 나를 잊었을 거야. 내 집 사람들은 다 나를 잊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많이 보내오는데도 답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절절하게 너무너무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가 되게 의미였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고 편지에 할머니는 언니에게 지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를 걱정하는 거잖아. 맞아. 그 순간에도. 아,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마음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정이 굉장히 많고 그걸 아낌없이 보여주는데 이 할머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 되게 무뚝뚝하고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오히려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야지 이 상태로 더 이상 맞아, 정을 안 줘야지. 어,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내주는 마음이라는 게 참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도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참 좋았어요. 제가 명숙 할머니 같은 캐릭터 말 같지도 않아. 앞에서는 무뚝뚝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언니들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도 딱해요. 저도 명숙 할머니 너무 좋았고 저는 그 도희님은 이 명숙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희자의 편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쓴 할머니가 남긴 그 편지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더러운 정이 들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저 그 표현이 참 맞아.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시대에 만났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정말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아무리 너를 밀어내고 너는 강아지처럼 내 옆에서 쪼잘쪼잘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지우라는 그 친구 인물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지연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라는 게 삶에 얼마나 정말 소중한 건지 저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아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멕시코 명의 아줌마 그 아줌마 명의 아줌마. 그 아줌마 명숙의 딸인가? 어, 딸일 수가 없구나. 저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뭘 놓친 거지? 그 아줌마와 그 미사원의 우정도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세비 아저씨 저는 참 맞죠.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맞아요. 해 같은 사람이라잖아, 해 같은 사람. 그래서 아, 참 저런 따뜻한 사람이 내 따뜻한 어른이 있어줬다라는 게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 착한 예. 애야. 진짜 생각해보면. 맞아. 목이 길고 덩치가 좋았던. 해 같은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니들에게도 어깨를 빌려줬던 아마 무수히 많은 언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언니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설 속의 최고의 문장은? 전 지금 골랐어요. 뭔가 무릎 써야 우리가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거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계를 대할 때 항상 상처받을까 봐 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꼭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어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거리를 더 줄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랑 이 현재 지연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세비아 아주머니가 엄마의 상처였는데 안 만나는 게 좋았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세비아 아주머니를 떠올리며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세비가 나를 얼마나 귀해해줬는지 몰라. 세비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피가 안 섞이고 아무 그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를 되게 예뻐해줬던 그 기억으로 사람이 이렇게 기운을 정말 차리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해줬는지 몰라. 이 문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걔가 나를 얼마나 귀해해줬는지 몰라. 이게 그냥 나 되게 그런 존재야. 이런 자랑이 아니고 그 말이 나 너무 고마운 거야. 맞아. 존재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상처가 되더라도 무릎 쓰고 만났으니까 이런 존재를 만난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문장을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책에
포스트잇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데 너무 많이 붙였어. 그중에 하나를 사실 꼽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제가 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엄마가, 나의 엄마가 이제 이 지연에게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군가에겐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했던 문장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살다 보면은 아 진짜 정말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나한테 너무 이 세비 아저씨처럼 해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라 싫어했던 사람도 어딘가에서 가면은 되게 좋은 사람인 거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문장이 지금 좀 떠올라서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뭔가 좀 힘든 순간들이 더 큰 거예요. 커서 자꾸 받았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언니들이죠. 내가 양쪽을 다 케어를 해야 되겠네. 제발. 힘드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는데 사랑은 모욕이나 상처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마음을 건드렸다. 이게 세비를 만났을 때 받았던 삼천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힘들고 아픈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나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되게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밝은 밤을 보면서 삼촌이가, 세비가, 영옥이가, 미선이가 힘든 순간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근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더 기억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삶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북신의살롱 언니들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 앞 문장까지 되게 진정성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취중에 꼬장부린 건 다 이어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더더욱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로마라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영화를 고르게 됐는데요. 제 생각엔 유수님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몸살이 난 게 아닌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 나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흑백 영화인데 나 러닝타임도 좀 길고 해서 뭐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영화일 수 있는데 다음 주 오기 전에 언니들 일주일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추석 연휴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